바로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에요. 가자 가자. 할 수 있다. 그 몸무게가 거의 3kg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지방은 0.3kg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빠진 거잖아요. 느꼈다니까? 뭔가 제가 싸대기 때린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웨딩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결혼식까지 한 두 달 남은 것 같아. 기간이 기니까 사람이 살짝 늘어지네. 단식 이후에 눈바디랑 인바디가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하다 한 일주일 동안 불타올랐거든. 체중도 너무 좋아지고 좀 이렇게 지방이 빠진 느낌이 확 들었었는데 한 달 하고 조금 넘어가니까 잠깐 살살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 모르겠어. 그 뭔가 회로가 돌아가면서 너무 편해졌어. 살이 빠졌다라는 느낌 1도 잘 안 들어요, 저는. 그냥 좀 이렇게 다듬어졌어.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내가 막 다이어트 플랜을 되게 빡세게 짠 게 아니고 일반식 다 먹고 다만 우리가 항상 배달음식 많이 먹었었잖아. 그러니까 배달음식 먹던 거는 끊자. 그래서 그거 없애고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지 말자. 그래서 요거 다 빼고 그렇게 생활 습관 잡는 거를 일단 1차 목적으로 했는데 그거 해서 지금 요 상태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줄리에는 운동 꾸준히 했지만 나는 운동을 거의 많이 못했어요. 해야지. 웨이트 트레이닝 더 많이 해야지. 라고 맨날 이렇게 했어. 채널에 운동 계획도 짰으니까 그대로 좀 운동하려고 하고 요때 채찍질 한번 들어가야 되지. 요때 채찍질, 그치. 요때 채찍질 한번 들어가야 돼. 대충 목표치 어느 정도 온 것 같으세요? 나는 한 30%. 난 50%. 50%? 107kg로 시작했는데 목표 몸무게 97 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차요. 아 그러네. 근데 이미 앵강맨은 여기 여기서 맞아 얼굴에서 많이 나요. 오프닝 했을 때랑 딱 솔직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댓글에 뭐라고 적혀놨냐면 이게 남자랑 여자 차이다. 나보다 많이 먹었잖아 심지어. 야 근데 운동 많이 했잖아. 그런데 이제 웨딩 다이어트라고만 너무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자꾸 느긋해져. 동기부여점을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포기하는 거야 근데? 아니야 포기하는 거 아니야. 안 빼도 된다고? 아니야 뺄 거야. 아니 그 내가 그래서 뭐를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신혼여행지를 예약을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 신혼여행지 보니까 너무 재밌겠는 거야. 맛있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많고 마음 놓고 먹을 거 다 먹고 수영복 입고 편하게 즐기려면 살 빼야 되겠구나. 빼야 돼. 아, 여기 약간 동기부여가 결혼식 아니고 결혼식 아니고 신혼여행에서 빼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분들을 좀 만나서 외부에서 운동을 좀 내가 원래도 집순이었지만 줄리엔 만나면 더 심해졌거든. 하나의 가구 같은 존재예요. 나는 소파 입심동체된 홈트 하면 되잖아. 홈트 우리 홈트 하잖아. 그런 뭔가 새로운 자극이 난 필요할 것 같고 줄리엔은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난 계속 꾸준히 할 것 같다. 근데 탄수화물 조금 줄이고 자기도 그렇게 해. 나 따라해. 내가 잘 하고 있잖아. 방법이 잘 안 맞는 거. 양 조절하는 거. 한 번 먹을 때 너무 반찬 가짓수 많이 안 가져가고 딱 이제 조절하는 거. 그거를 한 달간 정도 다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2주 정도는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하는 막 탄단지 식단 있잖아요. 막 닭가슴살 먹고 고구마 먹고 이제 드레스 피팅하고 나서 결혼식 전까지 그때만 잠깐 닭가슴살 좀 먹지 뭐 오랜만에. 우리 언제 그러면 치팅할 수 있나? 27이었어. 빨리 해야 돼. 빨리 치팅하고 싶어. 부대찌개. 정신을 번쩍 나게 하기 위해 중간 점검을 한번 하고 일단은 쌀 체크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만약에 몸무게 빠졌는데 배는 안 빠졌으면 어떡해? 흡입할 거야. 흡입할 거야? 뭐를 흡입할 거야? 어? 그 성형. Let's go. Let's go. 네? 마음에 들어. 일단 몸무게 5kg 정도 빠졌는데 근육량 1%도 안 빠졌어. 지방만 빠졌어.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줄리엔. 샌드위치도 먹고 나는 안 먹었지만 그러니까, 베이글도 먹고 운동해야지. 닭강정도 먹고. 난 그 부상 때문에 한참 동안 내가 상체 운동 못했잖아. 이제 하니까 좀 더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 예. 근데 나도 신기한 게 완전 시작했을 때랑 비교하면 근육량 똑같고 지방만 나이스. 빠졌어. 나이스. 아니 근데 내가 27% 때 그 치팅하기로 했잖아요. 벌써 27.8인데? 초반에 진입해야지 않을까. 알았어 그럼 좀만 더. 파이팅 베이비. 부대찌개. 비자. 저녁 메뉴는 짜잔. 계란에 야채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딱히 요청하지 않았지만 치즈를 뿌려줬어요. 저녁에는 탄수화물 내가 진짜 엄청 조금 먹거든. 비지찌개를 끓였으니까. 네 거 한 입 먹을 거야. 조금만. 나랑 쉐어링 할 거야? 네.
취사. 아 왜냐면 쉐어링 하잖아. 그럼 내가 많이 못 먹어서. 이 콩이잖아. 두부! 진짜 두부 안 먹네. 나 다이어트 할 때 외식 메뉴로 비지 진짜 많이 먹었는데 다진 고기 시킬까봐. 엄마가 그때 스테이크 만들어줬잖아. 함박 스테이크. 떡갈비처럼. 그것도 맛있었어. 육개장 너무 좋았는데. 니네들 저거 하는 거 아니야? 다이어트? 난 하고 있어. 국물 먹으면 살쪄. 나 근데 2kg 빠졌다 엄마? 체지방만?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살이 빠져? 탄수화물만 줄여야 되네. 육개장이 맛있어? 육개장 맛있어. 맛있어. 네가 소고기만 시켜. 내가 드디어 청첩장 다 재료가 도착을 했어요. 이 청첩장 제가 직접 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넣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요 인장 글루건으로 딱. 어 잘 어울려. Not bad. J&J. JJ 같다 근데. 드디어 트리가 오늘부터 살이 나? 빠진다고 하네. 아 예. 그냥 눈바디만 했는데. 좀 괜찮지 않아? 좀 진짜 두꺼웠잖아. 그렇게 안 두꺼웠어. 오늘은 밥 조금에 미역국. 토마토 샐러드. 올리브. 애프타이저. 이거 먹으면 다른 음식 덜 먹어. 배불리니까. 호두부로 만든 김밥인데 바깥쪽에 치즈 코팅이 돼 있단 말이죠.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저녁을 먹고 내일 아침에는 일찍 운동 촬영을 할 거고 온라인 클래스 찍고 있는데 운동이 너무 힘들어. 심박수 안 떨어지게 하거든. 근데 원래 웨이트는 심박수 떨어지잖아. 왜냐면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보통 제일 힘들어. 170에서 160 사이. 진짜 높아. 근데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한번 운동하면 다음날 쉬어야 돼. 우리 진짜 다른 점 하나 있어. 음식 조절. 나는 한번 시작하면 2kg 초콜릿 진짜 죽여버릴 거야. 죽여? 근데 너는 진짜 한 입 like a little treat. 쥐? Just a little bit. Like it, and then 다시 넣어. Yes. 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여태까지. Oh my god, you come to my house.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면 30분 안에 다 없어. 1리터 저 그 아이스크림. 근데 진짜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좋잖아. 아이스크림 먹으면 좋아. 딸기 아이스크림, 그건 과일, 그건 비타민C. 설탕도 그 사탕수수 그 꽃이야. So it's 야채. 근데 맛있어. 아이스크림 맛있지. You wanna eat 어? ice cream? I have ice cream. 표정 봐. You wanna eat ice cream? 있어. You wanna eat ice cream? Yes. What kind of ice cream? Whatever you got. 한 입만 먹을 수 있어. 그럼 먹지 마. 야! 자격이 없어. 한 입 아니면 못 먹어. 어딘지 알아. 어딘지 알아? 뭐 냉동이겠지. 뭐야? 내가 숨겨놨지. 왜? 개 음식밖에 없어. 진짜 숨겼네? That's really me. 진짜 못돼. I'm gonna get angry. 나 화날 거야. 화날 거야. 더 있어? 하나 더 먹을래. Because zero sugar. 안 돼. 한 입만 먹어. 어? 추리는 팥 안 좋아하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오케이 나도 한 입 더. 안 뺏을게. 안 뺏을게. 무서워. 뺏을게. 자 그럼 잘할게. Are you sure? No sugar? Tastes too good. Tastes too good. 알아. 너 슈가 맞아. 근데 한국 사람 한국말인데 어떻게 알아? 나 한국말 읽을 수 있거든? 읽을 수 있거든? 오케이. 트리! Yes. 뭐 시켰어? 초콜릿! 초콜릿? 우리 다이어트 하잖아.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이야.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이 뭐야? 스티비아! 스티비아 초콜릿 따단. 먹을 거면 초콜릿 왜 먹어? 나는 이거 뭐가 시켰어. 왜 먹어? 초콜릿, 초콜릿 먹을 거면 진짜 초콜릿 먹어야 돼. 오. 든든해. 든든해. 국물이. 또 미역국에 이거
나물 비빔밥인데. 나물. 미국 사람들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것 같다. 코리안 나물 땡긴다. 미국 사람한테 나물 엄청 대단한 음식이야. 나는 그 야채 먹을 때 샐러드 먹는 것보다 나물이 난 것 같아. 이거 익혔잖아. 먹었을 yes. 때 소화도 더 잘 되고. 나 아직 밥 먹고 있잖아. 초콜릿 냄새. 몇 개 먹을 건데? 한 개? 세 개. No! 짜잔, 뭐 먹을까? 진짜 크런치. 와우. 와, 아니 캐러멜 들어가 있어. 원 모어. 원 모어. 너 참아야 돼. 컨트롤 하는 거 배워야 돼. 온 커피. 숨겨놓을 거야. 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어디냐 하면 지난번에 TV쇼 찍었잖아. 우리 말 겨루기. 거기서 굉장한 커플을 만났지 않습니까? 다이어트가 요즘 좀 정책이라가지고 여기 운동을 좀 하러 왔어요. 바로 김혜선님이 운영하는 점핑머신. 입구에서부터 무서웠어. 왜냐면 벽에서 죽는다. 진짜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고 죽는다고 이렇게 써 있어. 여기요. 아, 그러니까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 반갑습니다. 김혜선 공채 26기 개그우먼이자 점핑머신 대표 김혜선입니다. 텐션 벌써. 아예 올라오세요. 어떻게 올라와요? 시작해요? 이 운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 한 번도 없어요. 이 채널 많이 보는데 네. 커플 운동이네 아니면은 또 드셨잖아요. 네. 제가요? 네.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운동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영상 보시고 많이 겁을 먹으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빨간색 테두리 안에서 다리는 어깨 넓이. 지금 딱 좋아요. 근데 궁금한 게 스테파님 오늘 같이 안 하세요? 여기. 저기 뒤에 이제 마스코트 역할로 앉아 계시는 거라서. 스테파, 네. come on, 같이. 아 미치겠다. 남편 운동시켜야 되는데 엉뚱한 남자를 운동시키고 있네.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방방이 같은 거 많이 뛰어봤죠. 근데 그 뛰었을 때 보통 이렇게 뛰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높게. 네. 근데 이 친구는 상체를 숙여서 코에 이제 자극. 받는 상태에서 무릎 살짝 굽혀지고 아래로 눌러야 돼. 아래 위가 아니고 아래 아, 좋아요. 좋아. 두 번 역시 기본적인 그게 있으니까 금방 잘하시네. 아니 트램폴린이 작아 보이는 건 또 처음이네. 그럼 장난감처럼 그동안 왔었던 게스트분들 중에서 역대급 가장 큰 어깨도 마찬가지 다리도 마찬가지 신발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무릎이랑 말 참은 것 같다. 예? 좋아요. 아, 그만 좀 깎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릎이랑 허리에 재활치료 목적으로 나온 운동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무릎에 무리가 안 가요. 선생님 하라는 것만 하세요. 좋아요? 아니. 마! 그리고 우리 평소에 조깅하는 거 뛰는 건 이게 조깅. 그렇죠. 그럼 역시 잘하시네. 역시 잘. 조깅 갈 때 그렇게 뛴다고? 동작 좀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여러 가지 힐 세트라고 있어요. 뭐냐면 앞에 그리고 오픈 그리고 여기 꼭지 보면 오픈. 크로스 사이드 춤 같다. 네, 뒤꿈치가 계속 뜨잖아요 습관적으로. 이게 뜨는 네, 그렇죠. 아예 오케이 하고 지금도 계속 뜨고 있어요. 뒤꿈치 어? 뒤꿈치가 붙어야 된대 이렇게. 아 네 이렇게. 그리고 뒤꿈치가 뜰 때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붙어야 된다. 역시 붙어야 된다고 뒤꿈치. 야 잘 살겠다 부부가. 아주 여자 현명하다. 여자 현명은 잘 살아요. 좋아요. 여기 봤을 때 와 좋다. 지금 너무 좋은데 선생님 하는 데가 말씀 좀. 아 예. 너무 재밌으니까. 듣고 싶어요? 아니 너무 재밌으니까. 자 지금 기분 진짜 좋아요. 에너지가 진짜 좋은 분. 아 너무 재밌어. 팔은 어디 갔어요? 팔. 자 부부는 일신 동체. 야 이 녀석아! 한 번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딱. 와. 이게 세트예요. 오! 오! 다 틀렸어. 다 틀렸다고? 봉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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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기절하면 어떡해요? 기절하기 전에 제가 싸대기 때리니까 걱정 마세요. 땀 나는 거 봐. 아니 나도 나긴 아니 시작하고 우리 웜업 할 때 응. 처음에 엄지 응. 그대로 쭉 가지고 와서 손가락 쫙 그리고 뒤로 가서 최대한 뒤로 가시면 돼요. 무릎이 살짝 정면을 봐야 돼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저기 그러다가 좀 바깥에서 뛸 것 같아서 아니 원래 다리 길어서 어쩔 수 없어요. 다리 길면 팔을 당기시면 돼요. 아유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그 상태에 뛸 거 이게 바로 크레이지라고 하거든요. 크레이지? 크레이지 머신. 선생님이요? 아니 이 동작 저는 원래 미친년이에요. 좋아요. 무릎이 배를 때리면 돼요. 배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그치 그치 기대하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뒤꿈치 힘주고 점점 내려오죠. 네. 힘을 빼야 돼. 아이들이 트램폴린 놀 때 방방 되게 가볍게 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몸에 힘을 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동작은 제일 고강도이긴 하지만 온몸을 포기해야 동작이 정확하게 나오는 동작. 그렇지. 조금 더 힘 뒤꿈치. 그렇지 좋아. 손손손손손. 해야 되고. 아 지금 근데 너무 좋아요. 교과서. 좋아. 좋아. 와. 죄송한데 누가 여기다 기린 갖다 놨어요? 기린 누가 갖다 놨어? 야 기린 한 마리가 여기 점핑 머신 날뛰고 있다. 저 광수 아니에요? 에? 광수. 싸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딱. 여보 이거 이따 갖다 버려. 이거 더 이상 못 쓴다 이거. 아니. 좋아요. 다리 벌리고 먹어. 시작. 벌리고 스탑. 다리 어깨 넓이. 죄송한데 지금 죄송한데 스쿼트 하시면 안 돼요. 스쿼트 잘하는 거 아닌데 지금 너무 스쿼트예요. 여기까지 올라오고 시작 하나 그렇지 그렇지 다 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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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쳐봐요 손 쳐봐요 다른 것처럼 내 손 그렇지 내 손 바퀴 번에 있어 올라와 올라와 좋아요 드릴게요 지금 아니요 농담이에요 이거 이건 싱글 싱글 더블 아, 더블 오케이 오케이 더블 이야 하체 힘이 진짜 아야, 아 똑같은 다리 두 개니까 할 수 있어요. 아. You sa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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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해볼게 두 번 더블 줄리 선장 시작. 어? 방금 보여준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까먹었어? 뭐? 두 번. 아이 아이. 근데 걸릴 때 추위가 어이 어이. 국제 부부가 이해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데 내 여자 말은 똑같은 말을 해도 알아들어. 더블.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좋아요. 자, 할 수 있죠. 이제 노래 틀 거예요. 잘하네. 중요한 거는 이게 크레이지라고 했죠. 제가 4, 3, 2, 아이! 그러면 크레이지! 하고 뛰는 거야. 아. 방금 하는 거야? 아유, 우리 남편 같네. 허을 하면은 아~ 내가.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해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뭐, 영어로 설명, 뭐, 어떤 걸로 설명? Do you speak English? No, thanks.
알겠습니다. 한국말로 하자. 한국말로 하자. 여기 외국인이 온 적 있나요? 저희 남편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처음이에요. 외국인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네. 자막이 있어야 돼. 자, 크레이지 위치를 먼저 해볼까요? 크레이지! 아니, 내가 해볼게요. 4, 3, 2, 1! 빨! 빨! 크레이지! 크레이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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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 아이, 한 번, 한 번만. 자, 영어로 하자, 그럼. 영어로요? 어때요? 도스리톤 크레이지 영어 아니에요? 영어야. 더블도 영어. 이게 잘하신다. 순간 저 뱀붕어 가지고. 영어는 미친. 미친. 뭐 미친놈아? 아, 예. 라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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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영어 배우러 온 게 아니잖아. 라이터 아니라 라우터. 라우터.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죄송합니다. 아우. 아우, 그치. 정신 차려, 김 정신 차려. 너 선생님. 좋아. 4, 3, 2, 1. 크레이지. 둘이 이렇게 호흡이 안 맞아. 크레이지 쳐. 이걸 몇 번 연습해야 돼? 부모는 일신동체야. 4, 3, 2, 1. 크레이지. 4, 3, 2, 잘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어머님이 화가 많으신가 봐요. 이거 다 하세요. 운동이 아니라 이거 다 하세요. 스트레스 해소이신 것 같은데. 좋아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무릎 관절에 좀 괜찮은 것 같아. 충격이 맞아요. 흡수해서. 아니 호흡이 힘들어요. 인터벌이고 고강도다 보니까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고. 네. 제가 이제 체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거짓말 잘 못하거든요. 그동안 왔었던 게스트분들 중에서 제일 진심으로 맨날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아 진짜요? 네, 아 진짜로 이렇게 진짜 즐기고 있는 분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선생님 덕분에 재밌었어요. 아 제가 더 즐거웠습니다 두 분. 아 두 분 행복하세요. 다음에 우리 커플 운동 했으면 좋겠어요. 그 스테판이랑. 저희가 그러면 저희 독한부 채널도 있긴 한데 스테판도 스테판 근력 같은 거 하시잖아요. Yes. 우리 진짜 컨텐츠로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 연도에. 다이어트 시키려고. 아 찾아가겠습니다 진짜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힘들었어. 진짜 보기에도 힘들어 보여 지금. 아니, 마음이 정신 나가는 것 같아요. 유산소도 장난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동작이라서. 자기는 어땠어? 재밌어 근데. 재밌었어. 재밌어. 그 선생님이 너무 에너지 업돼서. 나는 원래 스피닝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외향적으로 소리 지르고 하는 운동보다는 난 되게 조용하게 하는 운동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잘 맞는 것 같고 남자들한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유산소이기는 한데 하체 근육도 되게 많이 쓰고 코어도 많이 써서 남자들한테도 되게 좋은. 이건 누구나 난 여자 하군 남자 둘 다. 나 근육이. 아니 아니다 저기 인터뷰 하세요. 근데 힘들, 보통 힘들. 이렇게 회원님들이 땀을 많이 흘려요? 네. 이만큼. 아니 이만큼은 처음 봤어요. 이만큼은 처음 봤어요. 영광입니다.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요 전혀. 이거 건강한 네. 굉장히 붓기가 붓기가 솟아났어. 날씬해졌어. 날씬해졌어. 오늘 약간 1초 빼고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저희 힘내서 다이어트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